분위기를 담기 위해 간 곳은 경찰 경호학부 학생들의 실습 현장. 와, 멋있어요. 언니, 원래 경호하실 때는 이런 옷을 입으세요? 네, 원래 경호 업무 나갈 때는 주로 저희는 이런 복장을 입죠. 왜 허리띠에 다세요? 가방 같은 거는 내시기 불편하신가요? 아무래도 경호를 하다 보면 두 손을 자유롭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메거나 무엇을 드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직접 보니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네. 이렇게 허리띠에 전기 충격기를 찬 것처럼 뭔가 몸에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가방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혜리의 다음 목적지는?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꿈꾸는 분이 계시다길래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저으려 고생 많았어요. 가방과 사랑에 빠진 여자, 조추리. 혜리를 위해 특별히 공개한 보물 창고. 가방을 다니거든요. 혜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우와, 진짜 많다. 가방이 좋아 모은 것만 100여 개. 6년 전부터는 갖고 싶은 가방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와, 예쁘다.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매복 편하게 들어가요. 좋아서 모으기 시작했고, 여자라면 가방은 다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들 컬러별로도 모아보고 여러 가지 들어보다가 제작까지 하게 됐어요. 혜리야, 가방이 그렇게 좋아? 가방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네, 저도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장 아니면 이렇게 많은 디자인의 가방들을 볼 수 없는데 가지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러워요? 네, 진짜 부러워요. 수많은 가방을 보아온 마니아의 눈에는 혜리의 작품이 어떻게 보일까? 여닫는 곳은 이거는 팔찌 형식이고 여기에 지퍼를 달아서 여닫은 발상이 독특한 것 같아요. 팔에다가 다는 클러치는 저는 사실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잘 다듬으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조언도 빼놓지 않는데요. 팔 어딘가에 착용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팔 위쪽보다는 팔 아래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일단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와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집에 가지고 가서 수정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하는 거야? 요새 너 취업 준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엄마가 누룽지 배추 준비했어.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그리고 꼭 1등해. 기대할게. 웃음이 넘치는 식사 시간. 취업 준비 아니라고. 아, 맛있어. 몸보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리는 내릴 거. 나는 안 좋아요. 나도 몸이 지금 약해졌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 I love you. 지금의 행복이 감사하기만 한 혜리. 진짜 맛있다. 혜리는 어렸을 적 친부모님의 이혼이란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6년 전 어머니가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한 뒤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혜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특별하다. 처음에 너무 웃으시면서 저랑 이제 남동생에게 이렇게 잘 다가와주셔서 아직도 못 잊죠. 그런 순간들을. 저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혜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거기 나온 여자들이 예뻐요. 처음에 이제 호칭 관계로 이제 처음에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런 거를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입에서는 맴돌아도 그게 쉽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혜리는 뭐 어떤 애들보다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혜리.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꼭 우승해서 부모님께 좋은 결과를 안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제 거예요. 파이팅! 우승의 영광을 가족들에게 바친다. 김혜리. 저는 영화 007 스카이폴을 주제로 파티 클러치백을 디자인했습니다. 007하면 빠질 수 없는